take any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대학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2022 대학축구 유리그 드디어 왕중왕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왕중왕전이 짧습니다. 그래서 더 뜨겁고 치열한 대결을 기대하게 합니다. 왕중왕전 4강 첫 경기 이권혁 우승 단국대학교와 1권혁 우승 동국대학교가 만났습니다. 천안 단국대학교 운동장에서 이 경기 차상엽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박범수 골키퍼 그리고 황지민 선수, 이명진, 안재민, 유수환, 황재범, 엄지훈, 이규빈, 장재용, 조영광, 김강호 선수까지 이렇게 11명입니다. 자, 단국대학교의 베스트 11입니다. 오늘 최윤석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이경태, 이상혁, 김광희, 김동욱, 남상준, 박준배, 이재성, 김동현, 이현우, 김병현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네. 자, 주심 에피스와 함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골문 안에 이거 너무 사이딩. 야, 넘어가요. 순간적으로 네. 오늘 공이 좀 잘 튄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정팀 입장에서는 이런 그라운드 조건이 다른 권역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처음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당국대는 춘계 추계 대회 모두 다 4강. 그러나 결승은 못 갔고요. 이번 유리그 왕중왕전 4강이에요. 자, 자, 빠졌어요. 연결됐어요. 자, 열렸습니다. 샷! 아, 이거를 아주 멀리 차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거는 정말 좋은 기회였고 이 주장을 달고 있는 이규빈인데 네. 킥력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그렇죠. 자, 사실은 여기서 잡아당기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우, 완전히 놓쳤죠. 네. 조영광 선수가 마치 자석처럼 선수들 한 4, 5명을 붙여놓고 맞아요.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단국대학교 왼쪽 풀백 이경태 선수가 가운데로 올 것이 아니라 이 돌아 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을 체크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놓쳤죠. 네. 자, 왼쪽에서 커너킥 올라갑니다. 단국대학교 왼쪽에선 첫 커너킥 붙여줍니다. 헤딩! 골! 들어갔어요! 단국대학교가 첫 골을 만들었습니다. 자, 자, 13번 김광희 선수예요. 오른쪽 풀백을 보는 김광희 선수인데 지금은 골키퍼 앞에서 잘라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짧은 쪽 포스트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자 보시죠. 자, 이건 그냥 잘라 들어왔어요. 네. 자, 김광희 선수가 들어가는 것을 수비가 미리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총체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골키퍼도 조금 아쉬웠고 경험도 네. 조금 없었던 동국대학교 수비 라인이었습니다. 네.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도 말씀드리지만 동국대학교 신장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좋아요. 자, 흐르는 볼. 자, 자 이게 또 역습 기회가 되나요? 네. 박차를 맞추고 있는데 넘어지면서 일단은 심판 휘슬 불지 않았고 길게 쳐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따낼 수 있느냐의 싸움인데 네, 자 이러면 따냈어요. 되죠. 이러면 돼요. 자, 그리고 장재용 쪽으로 곧바로 연결. 장재용 돌아섰습니다. 아유, 네. 자, 수비가 끝까지 버텨주는군요.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로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 22분에 터진 김광희 선수의 헤딩골로 단국대학교가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휘슬이 울렸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은 단국대학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조금 더 이제 단순하게 전방쪽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공간 쪽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 나왔나요? 아, 네. 누구에게 맞췄는지 못 봤거든요. 네. 짧게 주고요. 자, 리턴 받고 바로 가야죠. 자, 올라갑니다. 헤딩!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코너로 갈지 그렇죠. 아니면 뭐 살짝 방향만 돌려놓을지요. 그렇죠. 여기서는 정말 네. 알 수 없거든요. 흔한 말로 공도 동그랗고 머리도 동그랗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접점에서 맞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올라오는 각도 다르고요. 네. 자, 동국대학교가 지금 다시 이렇다 할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 뭔가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는데 자, 열심히 달려봅니다. 이규빈. 자, 이규빈 자, 잡았고요. 오랜만에 소유권을 가져왔는데요. 장재용입니다. 자. 박스 가까이 왼쪽입니다. 장재용 크로스 오, 넘어갑니다. 넘어왔어요. 자, 가슴으로 잡고 김병호. 자, 슈팅까지는 아니고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크로스. 호흡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자, 박시현이 왼쪽으로 잘 내줬습니다. 이번엔 뭔가 만들어야 돼요. 자, 올리 크로스. 자, 좋아요. 자, 잡아놓고 그대로. 오, 네. 페이크 모션일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네. 저거 자체가 또 전략일 수 있으니까요. 네, 커너킥 올라갑니다. 수비 먼저 건드려졌고요. 자, 여기서 자, 잘 돌았어요. 돌았어요. 왼발! 와, 이걸 또 바로 슈팅으로 연결을 시켰던 그러네요. 이재성입니다. 자, 계속되는 단국대학교 움직임. 자, 이 위치예요. 그렇죠. 뒷공간. 이 위치거든요. 네.
자, 뚫어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패스. 자, 기회인데요. 기회죠. 왼발. 네. 슈팅 그대로 골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또 종종 예전에 VAR 없었을 때 그렇게 그럼요.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동국대학교 왼쪽에서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딩. 아, 골키퍼가 먼저 펀칭을 해냈습니다. 네, 바운드가 높게 됐고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단국대 선수들. 아, 이 패스 상당히 좋았네요. 자, 왼쪽 자. 연결이 됐어요. 김동현 쪽입니다. 김동현 선수 접근하고요. 믿을 만한 드리블러인데요. 네, 김동현 반대편 잘 맞습니다. 아, 좋네요. 자, 김광희가 있어요. 자, 옆에 돌아가도록 가는 선수도 있고요. 김광희 왼발. 오, 네. 위협적인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빗나갔습니다. 자, 김동현 선수 지금 거의 근육이 올라오기 전 시점이에요. 이거예요. 네. 선택지 나쁘지 않았네요. 네. 여기서 헤딩 경합. 자, 넘어가나요? 네. 야, 그럼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자, 역습으로 나갈 수 있으면 동국대가 급탈출만 돼요. 자, 나갑니다. 나갑니다. 1대1이에요. 1대1 체스. 여기서 여기서 자, 자, 심판 판정이 피스를 불었고 피스를 불었어요. 카드가 무슨 색이냐가 중요한데요.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좋은 기회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자, 넣느냐 못 넣느냐. 자, 이 경기장에 와 있는 하구들의 반응이 상당히 지금 달라져 있어요. 네. 네. 자, 넣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죠. 그렇습니다. 아, 긴장되네요. 예. 휘슬은 이미 울렸는데 네. 미동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갑니다. 슛! 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빗나갔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갑니다. 자, 이게 선방이 아니라 실축이에요. 네. 실축. 예, 실축이 나왔습니다. 자, 시간 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네. 그리고 한 명이 적어요. 그렇습니다. 엄지훈의 실축. 자, 이렇게 되면 이현우의 퇴장이 지금까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또잖아요. 아, 또 이런 드라마가 뒤에 또 있었나요? 네. 자, 지금 한 명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힘들겠지만 한 명이 더 많습니다. 네. 자, 4분이면 많아요. 네, 그렇죠. 예, 이제 들어갑니다. 이 한 번의 상황은 기다려야 돼요. 네. 당연한 거죠. 자, 왼쪽 돌파 공간이 꽤 올라갑니다. 헤딩! 살짝 넘어갑니다. 자, 왼쪽에서 스로잉 길게 던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정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네, 예, 길게. 자, 흐르는 볼 다시 한번 경합. 박스 안쪽에 볼은 위치해 있습니다. 흘렸어요. 자, 굴절. 자, 여기서 다시 뒤로. 왼발 슛! 네. 야, 수비 맞고 나왔고요. 이제는 소유권이 예,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이렇게 주심의 위슬로 경기 끝납니다. 2022 대학축구 유리그 왕중왕전 4강 첫 번째 경기 단국대학교가 그 한 골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면서 1대0 챔피언 결정전 왕중왕전 결승에 진출합니다.